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공휴일을 하지 않고 그냥 평일에 경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8월 15일을 광복, 즉 해방된 날로만 기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방된 날과 건국한 날 어디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해방된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동적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이긴 덕분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남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국했다고 합니다. 건국은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의 지도자, 지도력,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건국했습니다. 이때는 주어가 우리입니다. 해방된 할 때는 목적어죠. 주어죠. 주인이죠. 주인이 된, 건국한 날이 가장 영광된 날이죠. 그것도 그 건국이 보통 건국입니까? 왕조를 건국한 것도 아니고 북한처럼 독재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사 전체에 걸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을 공식으로 지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정체성과 함께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란데 오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지우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울 수 없어요. 생일 지운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없어집니까?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엄청난 문명은 해체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나중에 해체하다 지쳐가지고 돌무더기에 깔려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걱정하는 것도 뭐 안전하죠. US News and World Report 매체가 세계 나라 랭킹을 냈는데 이 랭킹을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 전에 그때 세계 나라 숫자가 100개국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한국의 랭킹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개 나라가 있었다면 100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나라였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나라. 그런 세월이 70년이 흘렀습니다. 긴 역사를 보면은 70년은 짧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제 국민학교 한 5, 6학년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그런데 한국은 엄청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의 랭킹에 전혀 잡히지 않던 순위까지 한국이 올라갔습니다. 이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100개국을, 80개국을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서 힘센 순위, 파워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센 나라, 힘이 세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느냐?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국가 지도력, 이걸 합친 겁니다. 제일 힘이 센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2등은 러시아. 러시아는 군사력이 강합니다. 3등은 중국, 경제력이 강합니다. 4등은 독일, 5등 영국, 6등 프랑스, 7등 일본, 8등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하죠. 인구가 한 800만쯤 되겠네요. 8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여기 들어간 것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세계의 유대인 조직들이 강합니다. 특히 미국에. 9등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이죠. 10등 UAE. UAE는 그 수도가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나라가 모인 흔히 아랍 토후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연방국가입니다. 일종의. 여기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유명합니다. 돈이 많이 모여. 아부다비는 내셔널 펀드 석유를 팔아서 만든 국가 기금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1조. 이 돈의 힘입니다. UAE. 11등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이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 랭킹 11등이란 사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등은 캐나다입니다. 13등 이란, 14등 터키, 15등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게 인구가 13억인데 그 26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 순서로 나옵니다. 16위 호주, 17등이 스위스, 18등 이탈리아.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힘 세답니다. 19등 스웨덴, 20등 카타르, 21등 네덜란드, 22등 파키스탄 인구가 2억입니다. 23등 스페인. 스페인 축구도 잘했지만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식민지 제국을 만든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보다 한국이 지금은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24등 싱가포르. 작은 나라지만 랭킹이 높은 이유는 여기가 경제도 좋지만은 관료도 깨끗하고 특히 군사력이 강합니다. 25등 이집트, 26등 노르웨이, 27등 덴마크, 28등이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이 아프리카에서 북쪽에는 이집트가 일종의 맹주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남아공이 있죠. 남아공. 이 백인이 흑인을 탄압해서 운영을 하다가 90년대 초부터 이제 만델라가 등장, 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흑인이 정권을 잡는 쪽으로 갔지만은 백인을 그렇게 탄압하지 않습니다. 남아공. 29등이 오스트리아. 30등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인구가 한 2억 되는데 우리보다 한참 뒤입니다. 힘에서는요. 31등이 룩셈부르크입니다. 요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한 6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랭킹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력입니다. 금융의 힘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그리고 산업도 단단합니다. 32등이 요르단, 33등이 우크라이나, 34등이 월남입니다. 우리 월남 하면은 굉장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하죠. 20세기에 프랑스, 미국, 중국과 싸워서 다 이긴 나라입니다. 다 이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닌데도 그러나 한국보다는 많이 처지죠. 35등이 뉴질랜드, 36등이 벨라루스, 37등 아일랜드, 38등 포르투갈, 39등 멕시코. 이 멕시코는 인구가 약 1억 3천만인데 그 국가의 파워 면에서는 매우 순서가 낮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멕시코가 군사력이 강하지는 않죠. 40등이 레바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 랭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 건설입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다음에 경제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다음에 국제적 동맹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어떤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동맹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한미일 동맹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보다 더 영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고 또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한국이 밟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세계 11등의 강국을, 강국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세계 11등의 강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끼친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죠.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만든 그리고 박정희 좋은 국가제도와 그리고 경제발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중화공업을 갖게 되고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세계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키운 강국으로 키운 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바로 이 통계에서 나옵니다. 통계에서 나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 우리가 70년 뒤에 이런 근사한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꿈도. 제가 1960년대 초에 우리 집에서 남미로 가는 여권 수속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빨리 수속이 되어 가지고 이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남미로 간다고 했는데 어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남미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남미 어디를 가든 한국보다는 낫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으로 여권 수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우리 가족이 가려고 했던 나라 파라과이입니다. 여기 파라과이는 랭킹 40등, 50등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년대는 그곳이 대한민국보다는 더 좋았다 이겁니다. 61년에 1인당 국민소득 통계 보면 지금 전란에 휩싸여 있는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다 한국보다 몇 배 잘 살았습니다. 몇 배. 짐바브웨, 뭐 캄보디아 말할 거 없습니다. 왜냐? 103개국 중에서 한국이 87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국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70년 전에 오늘 선포된 헌법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즉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제도를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반공자유민주주의죠. 공산당과 싸워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잘 지킵시다. 헌법을 짓밟는, 예사로 짓밟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헌법이란 칼을 들고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헌법의 칼로 엄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